대박집을 찾아 안산 대부도에 왔다. 혹시 오늘의 대박집 메뉴는 조개구이? 대부도를 자주 왕래하는데 이 중 약간 맛이 좀 특색이 색다르다고 할까요? 웰빙 식품이니까 이거 먹으면 좀 건강해지는 느낌?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 그게 딱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제보를 따라 대박집으로 출동하는 담당 PD. 이 넓은 대부도를 두 발로 뛰어다니는 열정 인정합니다. 드디어 대박집 발견! 손님들 속속 모여드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가게 안으로 고고! 우와! 꽉 찼다! 꽉 찼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뽀얀 자투에 자랑하는 이 녀석! 네 정체를 밝혀라!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라고! 나야 나! 한 그릇 먹으면 금세 배가 든든해지는 비지찌개! 비지찌개! 좋아해. 비지찌개 밥 한 숟갈 비벼 먹으면 그 고소한 맛을 아는 사람만 알죠. 뜨거운 것도 모르고 먹을 정도라니까요. 야, 이 죽인다. 이렇게 먹으면 와. 맛있어. 감사합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비지찌개 같구만. 비지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들 난리들이래요. 아, 이건 예전에 어려서 먹던 맛. 아, 이거 잊을 수 없네. 기가 막혀. 어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맛있다는 그 맛 덕분에 이 집은 언제나 대박 행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 비지가 좀 특별해서 그런가 보죠? 저희 그러면 죄송하지만 월 매출 얼마 남은지 여쭤봐도 돼요? 글쎄요, 한 3천 정도가 비지찌개로 월 3천만 원? 도대체 이 비지찌개 안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여쭤보세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손맛을 담당하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비법이 뭐라서 이렇게 대박집인 거예요? 일반 비지가 아니고 우리는 대게허니까 대비지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대게에서? 대비지요? 네, 대비지. 대비지가 뭐예요? 이렇게 대게허니까 대비지. 대게허니까 오늘 긴장 좀 해야겠네. 비지인데 저거 오라, 대박집의 비밀답게 이 집 대비지는 확실히 일반 비지보다 되직하긴 하네. 황해도 해주가 내 고향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먹어요. 풍류가 풍부했던 황해도에선 직접 콩을 갈아 비지찌개를 만들었대요. 대비지를 만들려면 일단 물에 불려둔 콩 그대로를 곱게 갈아내는 것부터 시작. 하루 종일 고된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이 가득 묻어납니다. 그냥 비지는 두부 남은 찌끄러기? 네. 해가지고는 옛날에 그렇게 뭉쳐가지고 김치 썰어놓고 네. 그냥 끓여 먹는 거 그냥 비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거 없이 콩찌 그냥 다 갈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담백하고 영양가 있고. 그러면 콩도 되게 좋은 거 써야 되겠네요? 우리 제천에서 직접 가져오잖아. 자신만만하게 대비지의 주재료인 콩을 공개하시는 사장님! 제가 한번 깐깐하게 살펴볼 테니까 긴장하시라고요. 한번 보고 두번 봐도 굵은 알맹이에 좌르르르 흐르는 육기까지 좋은 콩 맞죠잉? 아하하, 콩은 인정! 근데 이 돼지 등뼈는 어디에 쓰길래 갑자기 끓이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긴 좋은 대비지를 만드는 데 쓰지. 파와 생강, 월계수잎 불렀고 돼지 등뼈를 푹 우려내면 이렇게 뽀얀 육수가 탄생한다구. 국내산 돼지 등뼈를 우려낸 육수에 갈아넣은 콩을 쭉 붓고 우거지도 팍팍 넣어주세요. 대비지가 되는 과정을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으지, 담당 PD님 휘젓는 모양새가 탁탁치 않은데 힘 좀 내보세요. 얼마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엉클 때까지 하니까 한 시간 정도는 해야죠. 한 시간이요? 네. 그래도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응, 응. 아유, 좋아요. 주저앉아서. 에그그, 체력은 국력이라고요. 그래도 고생한 덕분에 점점 구색을 갖춰가는 되비지. 아우,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냠냠냠. 완성된 되비지에 돼지 등뼈 육수를 부어 각종 채소까지 예쁘게 올린 되비지 전골. 손님상으로 출격 준비 완료.
영양가 가득한 콩과 질 좋은 돼지 등뼈 육수의 환상적인 조합. 덩어리, 내가 바로 대부도의 유명 인사 돼비지 정글이라도. 저렇게 먹으면 이 정도 비주얼 어디서 봤니? 봤어? 야. 여기에 야. 김치 한 개 더 얹으면 내 마음 녹는다 녹아. 김치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야, 돼지가 담백하고 심심하잖아요. 네. 김치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아, 감사. 사장님 호박 좀 더 주세요. 아, 너무 호박이? 맛있어요. 씹는 맛이 사각사각하니 진짜 그 바로 다운. 이게 좀 그 마트에서나 이런 데서 하면 그래도 조금 묵으면은 사각사각한 맛이 좀 다른데.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긴. 반찬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것이 어머님의 철칙! 이렇게 텃밭에서 손수 키운 싱싱한 제철 재료들만 엄선! 어머님의 손맛을 더해 반찬을 만드신다는 말씀! 야, 호박! 야. 이게 바로 어머니표 유기농 채소들입니다! 인공적인 조미료 없이 자연의 맛 그대로를 살린 호박 무침! 이렇게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만을 대접하니 어찌 손님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 정성 가득한 맛에 단 한 번이라도 감동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단골 손님. 국내산 콩으로 만드는 돼비지에 갓 채취해서 만든 반찬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시죠? 감동 설안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한 솥 끓여가 놓고 간장으로 다 양념을 해서 먹었다 이렇게 딱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인 것 같아서 맛도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자주 와요. 힘들고 지칠 때 보호 갖고 기운 없을 때 엄마가 한 번씩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 맛이에요. 해산물 음식점 일색인 대부도에서 독특한 콩 요리로 승부. 거기에 전통적인 황해도시 콩 돼비지 맛을 고수. 이 집 대박 날 만하죠.